와 계시면서 외교부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통신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초롱님이라는 분과 이제 서면 인터뷰를 했어요. 근데 그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 인터뷰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. 네, 저는 호주 온 지 10년 차고요. 호주 정보, 호주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올리고 있는 베리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자영이라고 합니다. 제가 호주 처음 왔을 때 선택했던 도시는 브리즈번이었는데요. 제가 그 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 친언니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어요. 언니가 저보다 몇 년 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왔었는데 시드니하고 이제 브리즈번 이렇게 거주했던 경험들을 얘기해 줬는데 가장 큰 도시는 아니지만 브리즈번의 이제 기후도 온화하고 사람들도 다정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저에게 좋게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브리즈번을 최초 도시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. 이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많이 질문을 받았던 내용인데요. 이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물론 이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버는 급여가 캐주얼로 일했을 때 보통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급 그리고 뭐 회사에 처음 입사해서 받는 초봉 뭐 이런 거와 비교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낮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예전에 회계 사무실에서 일했을 때도 많은 이제 워홀러 분들의 페이슬립이나 페이서머리를 받았을 때 6개월씩 일한 그 페이슬립 뭐 1년치를 봤을 때 몇만 불도 쉽게 벌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 모은다면은 뭐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. 주 5일 뭐 주 7일씩 일하고 2잡 3잡을 뛴다고 생각했을 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겠죠. 뭐 호주 워킹홀리데이 2년 동안 1억을 모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질문을 한다면 저는 돈을 많이 모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해봤었고 이제 그게 오래된 이야기지만 주에 뭐 1000불, 1500불 이렇게 벌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걸 계속 꾸준히만 한다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겠죠?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.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밖에 일을 못하고 그리고 매주 나가는 집 렌트비에 혼자 먹겠지만 식비 그리고 비고정적으로 나간 지출들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 이렇게 쉽게 돈이 모이지는 않는다.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워킹홀리데이를 오실 때 목표를 확실히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돈을 모으고 싶다면 뭐 나는 3만불, 5만불 얼마를 모으고 가겠다 이렇게 딱 정하거나 아니면 난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고 돌아가겠다 아니면 다른 목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6개월 동안 호주를 다 여행하고 최대한 많은 곳을 여행하겠다 어디 어디는 꼭 가보겠다 뭐 이런 목표를 딱 정하고 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딱 목표를 정하고 오셔서 생활을 하셨을 때 이제 워킹홀리데이 기간이 끝나도 이제 후회가 없고 더 많은 걸 더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호주는 분명히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느끼는 인종차별은 생각보다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고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인종차별을 직접 경험을 했을 때 그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더 인종차별이 심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제가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. 어떻게 생각했을 때 호주는 백인 중심의 사회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당연히 초기 이민자들이 백인이 대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정치, 경제, 사회, 교육적인 부분에서 백인들이 주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이제 그걸 어떻게 봤을 때는 아, 호주는 백인이 중심을 이루는 사회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 표현을 처음 들었는데요. 호주는 심심한 천국이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% 공감을 하고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.
가족끼리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많고 홀리데이도 길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걸 다르게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심심한 게 사실이에요. 한국에서 바쁘게 생활하고 그런 거 익숙하신 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마음 맞는 친구들 많이 사귀고 낚시, 운동, 골프 등등의 몰두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게 이제 정신 건강에 굉장히 이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영어권 국가에서 이제 영어를 잘 못하면은 생활이 힘든가요?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일상생활을 하고 이제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따르고 불편할 수 있다.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게 저의 대답이고요. 하지만 영어를 못하는데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? 일을 구할 수 있을까요?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제가 주변에서도 제가 직접 보았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서 제 의견에서는 영어를 일단 너무 못하더라도 일단 와서 끈기 있고 포기하지 않고 일을 구한다면은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요.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도 영어를 되게 못했는데 카페에 취직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. 돈을 받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예 메뉴판을 들고 와서 싹 다 외워버리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계속 실수를 거듭하고 자기가 스트레스 처음에 많이 받았겠지만 열심히 일을 하니까 굉장히 나중에는 적응 잘하고 꾸준히 잘 하더라고요. 주변에서도 영어를 못해도 호주잡, 오지잡이라고 하는데 호주 사람들하고 섞여서 어울려서 일하고 잘 생활하는 친구들을 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영어 때문에 못 온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. 일단 와서 열심히 부족한 부분을 느낀다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끈기 있게 계속 생활을 하면 영어도 확실히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에피소드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에게 너무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좋았던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. 제가 브리즈번 시티에 살면서 제 친구들 나이대도 비슷한 친구들이랑 같이 그 젊은 시절에 같이 밥도 해먹고 술도 마시고 재밌게 지냈던 일들 있잖아요. 그런 게 가장 큰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워킹홀리데이를 했고 제 주변에서 많은 워홀로들을 봤잖아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 실력도 정보를 모으는 능력도 아니라고 생각해요.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에 어떤 좋은 사람들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. 뭐나 워킹홀리데이를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사실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아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제 같은 집에 살아야 하고 아니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사실 다 어디서 모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. 무관계 상태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날 때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둘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